저기 봉홍동 수공 5단지 입구입니다. 온주 광귤 시원지 홍노현 층터 옛날 얘기가 조선시대 홍노현이죠. 지장샘 지장샘 방면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20분입니다. 제주도에는 돌, 바람, 그리고 여자 아닙니까? 지금 이 길은 지장샘로입니다. 이 길은 뚫린 지 얼마 안 됐죠? 이렇게 넓게. 시장샘은 다 왔습니다. 여기가 지장샘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유명했다 그러더라고. 용천수랍니다. 지장샘 서홍동 고려 예종대로 들어가네요. 이야. 지장천, 지장샘. 지장샘 설화가 있고요. 용천수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죠. 지장샘 설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네. 지장샘을 뒤로 하고요. 잘 연결해 갑니다.
조선시대는 일대가 다 송로현이죠. 홍로 현청터가 여기 있다. 이걸 지금 찾았거든요. 홍로 현청터. 도보장이네. 홍로 현청터가 바로 여기 지척에 있었는데 어쩐지 모르겠네. 여길 두고 말하는 게인가? 이생태는 있는데 막상 와보니까 지척은 안 해놨네요. 지척은 안 해놨어. 저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생태는. 이때가 다 홍로 현청터구나. 그렇구나. 기와장의 흔적이 나왔죠. 조선시대. 일대가 바로 홍로 현청터였습니다. 도덕사 보기장 말할 뺍니다. 가봅시다. 또 늦으면 안 된다. 홍로 현청터. 홍로현. 1300년부터 1416년. 여기는 현청로네요. 먼남 홍로 현청터 먼남. 은행 골목 문남 옴내교네요. 자, 길 한가운데 있는 나무가 문나무입니다. 연시지 크림공이라 연시지 화백을 추모함이라고 해놨네요.
태풍의 화가 변시지 하력을 기억하다. 송동 먼나무라고 해놨네요. 170년 송 4경 올레 8경 먼나무. 아니, 공연장도 그러네. 중산간 동로로 합류했습니다. 양가왓 버스정류소. 지금 중산간 동로를 트레킹 중이죠. 동영천의 삼당 폭포를 지납니다. 저 위에 덤백이 소교 쪽으로 이동 중이죠. 저걸 지나면은 동흥동 숙소입니다. 덤벽이 소교 완전 원시림. 동흥천 하류방. 우리 무소 차량. 다 왔습니다.